2017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레스 시즌2 이제 결승전 경기 모든 경기가 끝이 났고 이제 선수를 위한 시상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13주 동안 저는 4명의 선수들과 함께 달려왔는데 모든 선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상에 수고해주신 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개인전과 팀전이 동시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넥슨 코리아 카트라이더 개발팀의 조재윤 팀장님이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상 카트라이더 리그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조재윤 팀장님입니다. 오늘 그 많은 팬들이 함께한 가운데 오늘 아주 치열한 승부를 지켜보셨거든요. 오늘 뭐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카트리그 경기를 지켜보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팀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리그가 좀 더 재밌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카트리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상을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3위 팀부터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전과 개인전을 동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전 3위는 세다레싱, 그리고 개인전 3위 유창현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세다레싱, 결승전 단골 멤버로서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세다레싱이 되겠는데요. 팀전 3위를 차지한 세다레이싱에는 1,200만원의 상금, 그리고 개인전 3위 수상자 유창현 선수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개인전부터 먼저 촬영에 나섰고요. 계속해서 세다레이싱 3위 상금 1,200만원과 꽃다발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함께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네. 자, 항상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멋진 경기력을 선보였었던 세다레이싱, 그리고 3위이긴 합니다만 그 어떤 임팩트보다 가장 강력한 스피드를 보였던 유창현 선수와 더불어서 시상 3위에 자리에 올른 이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세다레이싱과 유창현 선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위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아쉽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만 앞으로의 더 멋진 행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 제닉스톰, 그리고 개인전 2위 유영혁 선수입니다. 자, 준우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가장 영광적인 그런 멋진 주행을 펼쳤었던 선수이겠습니다. 유영혁 선수는 제닉스톰의 멤버로서 개인전에서 팀전까지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그 어떤 선수보다 빛나는 그런 장면들 보여주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닉스톰이 보였던 그 놀라운 팀워크들 아마 많은 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닉스톰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 그리고 개인전 2위 유영혁 선수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멋진 경기 제닉스톰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경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017 시즌 이번 듀얼레스 시즌2의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보는 순간입니다. 이 팀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여기까지 올 거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 영광의 우승까지 거머졌습니다. 듀얼의 시즌2 영예 우승 주산 화이트, 그리고 김승태 선수입니다. 굉장하다는 것 그 이상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큐센 화이트의 네 명의 선수들 우승팀 큐센 화이트에게는 3,200만원의 상금, 그리고 김승태 선수 개인전 우승자 김승태 선수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동안 끝나면서 마음도 많이 졸여왔었고
DJ 선수는 약간 눈시울도 울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 하나가 돼서 멋진 장면을 보였던 큐센 화이트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인전에서 최고의 명문을 선보였던 김승태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광의 순간 영원히 이 선수들의 모습들 팬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17 카타르 드리고 듀얼레이스 시즌2의 챔피언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상에 수고하신 넥슨 코리아 카트라이더 개발팀 조재현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잠시 뒤쪽에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빠르게 네. 말씀 좀 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13주라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빨리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듀얼레이스 시즌2가 그만큼 긴박하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나 많은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김수현 아나운서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작년에 이제 카트 데스크를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올해는 또 인터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객 여러분들이랑 시청자분들 그리고 선수들이랑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고요. 네, 이런 어떤 리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정말 행복해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13주 동안 많이 응원해주시고 호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김선아 아나운서의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정준현 설리원. 네,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그리고 카트 리그라는 리그가 가지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보셨던 에이스 결정전 그때의 그 느낌은 다른 종목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시즌 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김대겸 해설위원. 네, 제가 처음으로 대회에 나왔었을 때 우승을 했던 적이 12년 전이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오셔서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아들 딸 손잡고 오셔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말 오랜만에 추억하면서 관람석에서 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오래된 리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리고 13주 동안 진행되면서 정말 길기도 길었지만 재밌었던 경기 정말 많았었던 듀얼레이스 시즌2였던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즌에도 여러분들 또 한번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항상 그려주셨던 것처럼 카트라이더 리그 카트라이더도 그렇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를 이야기할 때 역사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저의 열정과 마음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욱더 멋진 경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an old abandoned house. What you said when you left just left me cold and out of breath. I felt if I was in way too deep. Guess I let you get the best.
결승전에 올라갈 팀은 페닉스 터비입니다. 기디야? 아, 난 F지요. F지? 그, 왜? 어, 얘가, 야, 푸들 같다, 푸들 같은데? 느낌이? 와, 그립감이 좋은데? 수건이 형 들어가기 전에 2시간 동안 마이크 컨트롤하고 들어가시는 분이야. 그렇게 길게는 안 하죠? 그렇게 길게는 안 하지? 아, 그지? 집에서부터 하고 오신다 뜻이지? 골고루 매기네. 열심히 들어야지 수장했어. 대견해. 아, 뿌듯해. 선배님. 이거 없네. 약간 한국인처럼 안 생겼어요. 오프라인 정도? 누니? 오프라인 잡았어?